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카이누리 회장, 지금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최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새내기 과정학부 2사학번에 재학 중인 조수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2-3학번 윤채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기술대학원 2사학번 재학 중인 권대용입니다. 카이누리는 현재 카이스트 공식 학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치단체인데요. 카이스트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모카는 학생 모델 동아리로 학교 홍보자료나 아니면 외부 행사 자료에 카이스트의 학생 이미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부에서 홍보자료를 필요로 할 때 협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누리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홍보대사로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지금도 개관하는 홍보 개관지가 있는데 일종의 기자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06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2008년부터 홍보대사로 이제 임명이 되어서 학생 홍보대사로 이렇게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어떤 단체는 아니었고 홍보실에서 외부 자료를 찍을 때마다 구인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제 구인을 매번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좀 자주 촬영하거나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졌고, 2012년에 처음 홍보실 산하 단체로 네, 만들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은 대학원생 입장에서 제일 큰 장점은 나이 제한이 없다? 저는 그게 솔직히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카이스트가 사실 학부생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원생도 엄청 많잖아요. 카이누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수 있지만 모카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 카이누리는 일단 공식적인 카이스트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학교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동아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한 두 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생 중에서도 저학년만 들어갈 수 있는 단체가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한 에너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올드한 사람들은 싫어하시나요? 카이누리는 올드한 에너지는 별로 싫어하는 좋아하지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나이 제한이 있다는 거는 사실 저희도 이제 조금 아쉽지만, 저희가 2년 활동을 해야 하는 게 사실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고학년 이제 분들은 바쁘시고 또 이제 삶이 힘드시다 보니 카이누리 활동을 하시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카이누리가 이제 1, 2학년 2년 동안 활동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카이누리가 이제 방학 때 여러 가지 행사도 진행하고 학교 공식 활동에도 많이 동원돼서 무드가 되게 많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와 반대로 모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가 정모를 제외하고 비공식 출사나 다른 기타 활동들을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할 수 있고, 만약에 어렵겠다 싶으면 자기가 알아서 자율적으로 로드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현생이나 학업에 병행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동아리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행 잘 못하고 계시나요? 저희 아닙니다. 전 오히려 로드 많은 게 저희 동아리의 장점이라 생각해요. 일단 다양한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저희 장점이고, 로드가 많다고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저희가 TF라는 형식으로 행사가 있으면 모집을 하거든요. 모카랑 비슷하게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팀을 꾸려서 외부 행사나 이런 거를 진행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행사 몇 개 빼고는 저희도 꼭 그렇게 로드가 많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카는 평소에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공식적으로 하는 활동이랑 비공식적으로 하는 활동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빛따라 사진 동아리랑 충남대에도 디잉글스라고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같이 합동 출사를 항상 봄, 가을마다 나가고, 내부에도 사진부가 있어서 내부 사진부에서도 한 두 번 정도 장소 선정해서 출사를 나갑니다. 이제 학교 홍보실에서 홍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홍보실 촬영도 주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사람들이 시간 될 때마다 만나서 자주 놀고 그렇게 합니다. 카이누리에서는 어떤 활동을 주로 진행하나요? 저희 활동들은 크게 세 개 정도로 나뉘는데요. 일단 저희가 제일 자신 있어 하고 하는 활동이 이제 캠퍼스 투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분들이 생각보다 카이스트에 되게 많이 오세요. 저희 단복이 되게 예쁘거든요. 단복 예쁘게 입고 카이스트 이제 캠퍼스 투어를 시켜드립니다. 그렇게 캠퍼스 투어 하는 게 있고, 방학 때는 혹시 창글리라는 캠프 들어보시죠. 창글리가 코로나 때 잠깐 이제 멈췄다가 다시 22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2사학번부터 창글리 키즈가 다시 오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일반고, 과학고, 영재학교 이 세 학교 모두 대상으로 해서 3박 4일 동안 하는 캠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 비전이라 해서 입학처와 함께 그 발간하는 홍보지가 있어요. 이제 1년에 두 번씩 쓰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대학원생들을 위한 캠퍼스 투어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대학원생분들은 이제 연구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캠퍼스 투어 루트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측 루트가 있고 동측 루트가 있어요. 동측 루트에 조금 더 연구에 관련된 건물이 많아서 동측에서 캠퍼스 투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야무지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원생을 위한 캠퍼스 투어에 연구실을 추천해 주신 건 상당히 무례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많은 대학원생분들이 좀 속상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북측 해드리겠습니다. 네, 북측. 저희 동아리 최고 아웃풋을 제가 꼭 얘기를 해야 아시나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3만 팔로워, 20만 구독자, GD 교수님과 나란히 선 사나이 호랑 웨이브 허성범이라고 저희 동아리에서 또 저랑 동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모카 들어오시면 성범이랑 당연히 친해질 수 있으니까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사우나도 가고 예 그런 회사입니다. 일단 뭐 저희는 모두가 최고의 아웃풋이죠. 그렇지만 또 이제 좀 유명한 분들 말씀드리자면 허성범 선배님과 함께 대학전쟁에 출연하셨던 소현지 선배님께서도 저희 카이누리 회장 출신이시고요. 카이스트 출신 배우로 되게 유명하신 은소희 배우님이 새내기 시절에 카이누리 잠깐 하셨다가 길거리 캐스팅을 당하셔서 이제 배우 활동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실제 연예인이 있습니다. 허성범도 연예인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일 크게 바뀐 건 여자친구가 생긴 게 제일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거 말고 이제 활동적인 거는 촬영에 대한 낯가림 같은 게 원래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뭐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카이누리에 들어오기 전에는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는 사람이었는데 카이누리 활동하면서 행사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진 것 같고 카이스트에서 진행하는 외부 행사에도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일하는 부분에서 센스 같은 것도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대학원생들도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당장 대형 오빠만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모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신입생 입장으로서는 거의 만나뵐 수 없었던 조교로만 만나뵐 수 있었던 까마득한 선배님이었는데 대학원생들과 많이 어울리고 놀다 보니까 제가 학교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졌고요. 제가 어떤 표정을 지을 때 괜찮아 보이는지 아니면 저에게 어울린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 저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벨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모델 동아리 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패션쇼 하거나 막 키가 190이 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저 또한 모델 쪽에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고 저희는 모델이기도 하지만 학생이거든요. 저희가 캠퍼스를 살아가는 이미지를 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담 없이 편하게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이누리 대사분들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본인을 소개할 때 붙이는 말이 있는데 카이스트 공식 학생 홍보대사 카이누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이죠. 저희가 공식 학생 홍보대사예요. 공식적으로 학교를 홍보하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서 카이스트를 널리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카이누리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카이스트에서 만나요. 안녕.